약간 딱 봐도 뭔가 좀 복잡할 것 같은 소재죠. 근데 소재에 왔다 갔다 좌지우지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독해하던 문장 독해, 구조 독해 위주로 해서 중요 핵심 개념들 잡고 그다음에 그 개념과 연관 있는 것들끼리 엮어두고 그렇게 해서 문단별로 조금 나눠서 가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완벽한 암기는 불가능하니까. 합시다. 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됐죠?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게 된다. 일단은 전개 방식, 일단 전개 방식 비유적인 표현 하선의 비유 됐죠? 됐죠? 이 국가의 통계와 가정의 가계부, 그렇죠? 괜찮습니까? 그 수입과 지출, 수입과 지출. 자,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 수지표이다.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렇죠? 국제 수지표.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첨가해서 갑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인 거야. 모든 거래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거주자만, 뭐 비거주자만 이게 아니라 다 포괄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된다. 이거 앞으로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1년. 됐죠? 그러니까 연간 모든 종합적인 경제 거래를 국제 수지표라고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국제통화기금에서 국제 수지 통계의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됐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 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까지 끊어주시고, 일단 주체 갑시다. 국제통화기금에서 기준을 정하는 거야. 됐죠? 기준은 IMF가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 수지표를 작성한다. 자, 그때 국제통화기금은 대외 거래의 환경 등을 감안하여 끊어줍시다.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됐죠? 거래, 대외 거래 환경을 기준으로 개정한다. 됐죠? 요 정도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표시한 내용들 종합하면 하나의 맥락이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어. 야, 국가는 국제 수지표를 작성해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해. 됐죠? IMF가 그 기준을 정하는데 대외 거래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기준을 개정하기도 해. 이게 되는 거라고 지금. 됐죠? 자, 현행 국제 수지표는 주어니까 한번 더 끊어주시고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수지와 잘라줍시다. 그리고 공식의 형태니까. 차감했다는 얘기는 뺐다는 얘기잖아. 뭐에서 뭐를 뺀 값이잖아. 그럼 요거 이제 따로 체킹해놔야 되네. 뭐겠어?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한 금액에서 빼기 수입한 금액.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경상수지라고 얘기한다고. 괜찮습니까? 야, 지금 나는 편의상 너네 지금 구분하기 좀 쉬우라고 색깔로 구분하지만 실전에서는 색깔 구분이 의미가 없죠. 괜찮습니까? 아, 물론 학교 시험을 볼 때는 괜찮아. 학교 시험을 볼 때는 색깔 말록다록해도 상관없으니까. 근데 모의고사는 안 돼요. 수능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지금 나는 이건 너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이걸 조금 이제 압축적으로 얘기했을 때 수출 빼기 수입은 경상수지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수출 빼기 수입은 경상수지다. 자, 계속 갑시다.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수지. 오케이. 자본수지라는 거 하나 또 나왔네요. 자본수지. 자본의 이전을 기록하는 거래. 야, 이전은 사실 어휘 다들 알겠지만 옮겨간 거. 어떻습니까? 자본이 이동한 거.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 기록을 기록하는 금융계정. 금융계정이라고 하는 세 번째 거 나왔네요. 됐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금융 기록을 기록한대. 됐죠? 계속 가볼게요. 금융 계정에서는
거주자가 해외의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됐죠? 끊는 거 다시 읽어볼게요. 됐지? 자,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내의 주식, 채권 등을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한다. 이거 구분해 놔야겠다. 그치? 감 오죠? 감 오죠? 자,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자산이야. 그죠? 그리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한 금액은 부채래. 메모도 해놓을게요. 국내 거주자, 해외는 자산. 됐지? 비거주자. 아, 국내라는 말 뺄게요, 그냥. 비거주자, 국내는 부채라고. 괜찮습니까? 슬쩍 섞어놓기 딱 좋죠? 슬쩍 섞어놓기 딱 좋죠? 문제 없니? 표시해두고. 자, 이때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끊어줍시다.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감액을, 와, 이거 지금 또 개념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부채 항목에서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가액을 각각 기록한대요. 됐죠? 요것도 역시나 그냥 같은 형식으로 표시만 합시다. 자산의 증가액에서 빼기 감소액은 순자산 증감액. 됐죠? 그럼 이거 말 바꿀 수 있죠? 말 바꿀 수 있죠? 다시 한번 갈게요. 그럼 앞에서. 자산의 증가액이라고 했으니까 자산은 누구 거?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한, 됐죠? 금융거래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빼면 순자산 증가액이 되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다음, 부채 항목에서는 부채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빼면 순부채 증감액이라고 얘기한다는 거네. 됐죠? 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한 금융거래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빼면, 됐지? 괜찮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문장이 벌써 생겨. 됐죠? 지금 벌써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이 제시문은 정보량이 많아요, 벌써. 근데 아직 3분의 1도 안 왔죠? 그러니까 이 제시문이 난이도가 생기는 건 그거야. 외울 수 없는 분량의 정보. 됐죠? 표시만 잘해두고, 기록 잘해두고, 메모 잘해두고. 그게 우리의 최선입니다. 내려갈게요. 자, 내려가서 표시. 여기까지 봤어요. 조금만 더 내려갈게요. 자, 여기까지 봤습니까? 자, 금융계정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야, 하나 또 나오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금융계정 순자산. 됐지? 그럼 지금 이거 또 나온 거지. 자산 뭐라고? 그렇지.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한 금융계 기록. 그 다음에 비거주자가 국내에 투자한 금융 기록 빼면 금융계정 순자산. 됐습니까? 그럼 이거, 자, 봐봐. 벌써 빼기가 나온 이상, 빼기가 나온 이상,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말할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렇게 말할는지 모르겠지만, 유추할 수 있잖아. 자산이 큰지, 부채가 큰지에 따라서, 그죠? 자산이 큰지, 부채가 큰지에 따라서, 금융계정 순자산이, 뭐, 흑자가 되느냐? 적자가 되느냐? 뭐,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죠? 또는 자산이 증가한다면, 또는 부채가 증가한다면, 금융계정 순자산이 증가, 감소. 요거 이제 가지고 유추하는 문제들이 충분히 파생되겠지. 그것 때문에 지금 기록하는 거니까. 문제 없죠? 넘어갑시다. 자, 국제수지표에서는 기초통계의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됐지?
존재할 수는 있어요.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에서 금융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를 작성한다. 이런 진짜 가지가지하네. 자, 경상수지 더하기 자본수지 빼기 금융순자산 하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 작성. 됐습니까? 됐죠? 내려가 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체크해 두고. 자, 국제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 거래는 끊어줍시다. 주어 넣으면 끊어주는 게좀 편해요. 국제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 거래에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록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함으로. 방금 얘기했잖아. 자산인지 부채인지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기준이잖아. 됐죠? 그래서 거주성과 소유권의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벌써 왜 그러겠어? 봐봐. 거주성. 국내 거주자가 안 살게 될 수도 있잖아. 해외로 갔어. 그럼 비거주자가 되는 거잖아. 또는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살게 됐어. 그럼 거주자가 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한 지금 소유권의 변동 무슨 얘기겠어? 거주자가 자신의 금융 어떤 뭐 자산 뭐 이런 것들을 비거주자한테 넘길 수도 있잖아. 요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 여부 됐죠? 자, 여기서 거주성은 얘기 나오네요. 키워드 나왔으니까 체크할게요.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국적이 아니야. 국적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거네요. 거주성은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되는 나라. 됐죠? 기준이 여기라고. 국적이 아니야. 됐죠? 이거 너네한테 사례를 줄 때, 사례를 주고 문제를 묻는다. 이럴 수 있잖아. 이탈리아 사람이네. 국적은 이탈리아야. 근데 한국에서 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 그러면 이 사람은 거주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주자로 봐야 되는 거지, 지금. 괜찮습니까? 국적 기준이 아니라고. 또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수익을 얻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비거주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사례에서 충분히 가지고 놀수 있는 요소가 되네. 우리는 그 지점을 인지하고 가야 돼. 괜찮습니까? 자, 통상적으로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답니다. 1년, 1년, 1년. 됐죠? 이것도 그럼 그렇잖아. 또 이제 함정이 하나 이제 장난질 치기 시작할 수 있죠. 어떤 장난? 이탈리아 사람이 한국에서 10개월간 경제적 수익을 얻었대. 비거주자야? 괜찮습니까? 이런 거죠. 즉,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즉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주겠다는 얘기지. 개인이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를 본대요. 맞지? 맞지, 맞지? 다만, 해외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비거주자가 된대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딱 그거네, 지금. 딱 그거네. 그죠? 자, 이건 개인이야. 근데 기업의 경우, 기업의 경우. 그죠? 개인인 거랑 기업인 거랑 경우를 나눠놨네. 이게 지금 표시하는 거 개인인 경우, 기업인 경우. 자, 갑시다. 기업인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되어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아, 이거 좀 다르네. 기업의 경우에는 법적인 등기가 있어서 법인격이 획득되면 거주자래요. 괜찮죠? 그러니까 어디서 주로 수익을 얻느냐의 기준이 아니네. 이건 법인 등기가 있어야 되네. 됐죠? 자,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은, 됐죠? 비록 실질적인 경영권은 A국 본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A국의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로 분류된다. 이것도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
애플이, 그쵸? 본사 미국에 있어. 그치? 근데 우리나라에 애플 코리아가 있죠? 이 법인 등기 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고 있어. 그러면 대한민국에 법인 등기를 했지만, 그치? 법인 등기를 했지만, 본사가 미국에 있는 거지, 지금. 괜찮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일 때 A국의 본사가 미국에 있으니까. 그쵸? 이게 뭐라는 거야? 아니,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이게 지금 순간 혼란스러운 거야. 자,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대한민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은, 그쵸? 미국의 입장에서는 애플 코리아가 비거주자인 거지. 괜찮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국 입장에서는 거주자야. 이게 달라지네.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순간적으로 길을 잃었던 게, 봐봐. 어느 나라 입장이냐에 따라 달라, 이게 또. 괜찮죠? 다시 한번 갈게. 자, 본사가 미국에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애플 코리아가 한국에 있단 말이야.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애플 코리아는 비거주자인 거야. 괜찮지?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애플 코리아는 거주자인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거, 지금 딱 봐도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 개인인 경우, 기업인 경우, 일단 나뉘었죠? 그렇죠? 기업인 경우에는 본사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네. 법인 등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네. 괜찮죠? 오,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좀 사례가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자. 사례가 바뀌어서 애플이 미국 본사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법인 등기는 없어. 법인 등기 없이 그냥 수익을 내고 있었어. 그럼 이거는 비거주자가 돼야 되겠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죠? 뭐 그런 식이 되겠네요. 오케이. 오, 좋은데요? 좋은데? 자, 내려서 봅시다. 또한 하나 더 얘기한다고 지금 또 얘기하네. 또한 거주자가 해외의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됐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는 상품 수출입에 해당한다. 아, 꼭 물건이 우리나라를 거쳐야만 수출 수입이라고 얘기하지 않네. 괜찮죠? 그냥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가 있었으면 수출 수입이라고 얘기하는 거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얘기잖아, 지금. 그렇죠? 오케이. 다음 문단 갈게요. 자, 다음 문단 갔을 때.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그렇죠?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고,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온다. 오케이. 비거주자는 왜냐면은 지금 그냥 따지고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사람이 아니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거나 뭐 이럴 사람이 아니야. 그냥 거칠게 정리해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외환 규모의 변동이 있기 마련이죠. 왜? 해외로 돈이 빠져나갈 테니까. 그렇죠? 자, 대외 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오게 된다. 그럼 이렇게 갈게요. 비거주자의 거래가 있어. 외환 규모의 변동이 생기고 대외 지급력의 변동이 생겨. 그렇죠? 순차적인 변동이네요. 자,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 수주표와는 달리, 달리니까 괄호 하나 칠게요. 이거와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 금융자산 또는 대외 투자와 끊어줍시다.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 금융 부채 및 대외 금융자산에서 대외 금융 부채를 차감한 순 대외 금융자산. 그죠, 웃죠? 갑시다. 압축해서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됐죠? 국내 거주자, 됐죠? 국내 거주자의, 됐죠? 대외 금융자산, 됐지? 국내자의 금융자산 또는 대외 투자, 그렇죠? 또는 됐죠? 아, 이거, 그치? 플러스, 그치? 이거 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해외 금융 부채.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말이 좀 중복되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잖아, 그냥. 대외 금융자산이랑 자산이라고 한게 아까 뭐였어? 자산이 국내 거주자의 금융기록이었잖아. 그렇죠? 자산이라고 하는 게. 부채는 비거주자의 금융기록이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계속 중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너네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사실상 이거를 그냥 간략하게 그냥 가볼까? 간략하게 가보면 이거야, 그냥. 됐지?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대외금융부채 여기서 빼는 거야 뭐를 그냥 대외금융부채를 그죠? 대외금융부채 and 해외 금융 자산. 괜찮죠? 아, 이거 정리하기 되게 힘들다. 수식의 형태로 정리하기 되게 힘들다. 자, 길게 늘여놓고 지금 한 번만 얘기할게요. 국내 거주자의 대외 금융 자산이랑 플러스, 됐죠? 비거주자. 국내라는 말 뺄게요. 국내 빼고. 거주자의 대외 금융 자산이랑 비거주자의 대외금융부채 and 대외금융자산에서 됐죠. 이걸 빼면 그게 국제 투자 대조표가 된대요. 순 대외금융자산이 되고 이거를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한대요. 괜찮아? 지금 이제 수식의 형태로 바꾸면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른 거보다 제일 핵심이 될수 있는 파트는 지금 이 얘기네요. 얘랑 구분되냐고, 일단. 그쵸? 괜찮나요? 지불해야 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붙는 바람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 정리돼? 이게 까딱하면 너네가 실수로 뭐냐면은 대외금융부채가 나오잖아. 그냥 이거 뺀 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 그게 아니야. 자, 뒤에 이제 조금 풀어서 설명하는 거 있을 것 같으니까 가보자. 아직까지는 지금 뭔 소리인지 감이 안 와요. 그렇지? 자, 가봅시다. 일반적으로, 됐죠? 일반적으로 순 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오케이. 자, 개념 일단 치우자.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전문적인 개념들은 일단은 양보해. 됐죠? 대신에 증가하는 경우 나왔으니까. 순 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한다면, 됐지? 그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이 개선된 거야. 괜찮지? 일단 이거를 기록하자. 됐죠? 밑에 공간 있으니까. 순 대외 금융 자산이 증가한다면, 대외 지급 능력 향상된 거지?
개선되었다, 향상되었다, 높아졌다, 증가했다, 다 바뀔 수 있다 그랬어. 괜찮습니까? 향상, 개선, 높아졌다, 능력이니까. 그럼 반대로, 반대 정보 안 좋네요. 그죠? 반대 정보까지. 메모하고 갑시다. 순대외 금융자산이 감소했다면 대외 지급 능력도 감소한 거겠죠? 괜찮습니까? 알려주지 않은 정보 메꿔놓고 넘어갑시다. 왜? 우리한테는 그거 물을 확률이 더 높으니까. 됐죠? 계속 가볼게요. 자, 국제투자대조표에서는 대외 금융자산 및 대외 금융부채의 연초 잔액의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기간 중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된다. 뭐 그렇답니다. 이런 거 그냥 넘어갈게요. 됐죠? 자, 거래 요인은 됐죠? 매매, 차입 등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의 자금의 이동이 수반된다. 비거래 요인은, 오케이. 이건 구분은 알겠죠, 그러면? 거래 요인은, 비거래 요인은 했으니까.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 그죠? 그죠? 그럼 여기 키워드만 체크해볼까? 실제 경제 거래가 있어요. 거래 요인은. 그죠?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수반된다라는 얘기는 동반된다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국가 간의 자금 이동이 있다고. 괜찮지? 대신에 비거래는 경제적 거래 없어요. 없는 건 없다고 확실하게 체크합시다. X야. 경제적 거래는 없어요. 하지만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생긴대요. 가치 변동이 생긴다네. 자금의 이동 역시 없답니다. 그렇죠? 이다는 이다대로, 아니다는 아니다대로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구분해놓고 넘어갑시다. 끊고요. 자, 이 요인은 환율이나 가격 변동, 그리고 이외의 기타 변동으로 세분된답니다. 됐죠? 자, 우리한테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환율, 가격 변동, 기타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가치 변동이 생겼대. 이건 비거래 요인인 거지. 거꾸로, 거꾸로. 됐죠? 비거래 요인은 이런 특성을 잇고 이렇게 세분된다가 아니라 환율로 인한 변동이 생겼대. 비거래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된다. 괜찮죠? 자, 국제투자대조표에는 국제수지표와 마찬가지로 나왔네. 그럼 이거는 모두잖아, 모두.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끊어주고요. 기준 통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 및 부채의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한다. 그랬죠? 여기는 얘와 얘는 모두 기준 통화에 맞춰서. 그랬죠? 환율 변동에 따라. 둘 다. 모두 모두. 그랬죠? 가 되겠네요. 한편, 되죠? 한편,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은, 그죠? 색깔 한 번만 더 바꿀게요. 비거래 요인 중에 가격 변동은 환율 이외의 가격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 가치의 평가 변동을 의미한다. 이거는 의도가 뻔해요. 환율 이외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채 가치,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의 평가 변동이 생겼어. 환율은 변화가 없었대. 됐지? 사례를 줄 수가 있는 거야. 우리한테 사례를 줬을 때, 실제로 가치의 변동이 생겼대. 근데 환율의 변동은 없었대. 그 기간 동안에. 라면? 비거래 요인 중 가격 변동으로 인한 평가 변동이라고 봐야겠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사례에 적용하는 거. 와, 이거 근데 정보가 진짜 너무 많다.
정보가 너무 많다. 됐죠? 자, 내려가 볼게요. 국제 수지표에서 금융 계정은 됐죠?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거래 시점에서의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인 반면, 끊어줄게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 걸 자꾸 이렇게 집어던져요, 우리한테. 솔직히 이거 쓴 사람 말고는 너네들 입장에서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본문에서 설명해준 내용 이외에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솔직히. 그냥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하는 유량 통계인 거야. 됐죠?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 문장 단위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유량 통계이다. 됐지? 괜찮아?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거야. 됐죠? 다시 한번 갈게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은 유량 통계이다. 하나. 그다음에 유량 통계는 거래 시점에서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 거래를 작성한다. 그냥 두 개의 문장이야. 괜찮습니까? 자, 반면에 나왔으니까 색깔 구분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국제 투자 대조표는 됐지? 대외 금융자산과 대외 금융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하여 기록한 절량 통계. 오케이. 똑같죠? 문장 구조? 요렇게 잡아두시면 되겠네.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죠? 얘도 문장이 두 개죠? 국제 투자 대조표는 절량 통계다. 그렇지? 절량 통계다. 그다음에 절량 통계는 대외 금융 자산과 대외 금융 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서 평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더 깊이 안 들어가도 돼. 괜찮아. 괜찮아. 실제로 너네가 이 제시문을 보면서 지금 막 좌절하고 막,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제시문 가지고 만약에 수능 문제 만들잖아? 너도 나도 못 풀어요.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일단 넘어가서 다른 것부터 풀어. 괜찮습니까? 작정하고 문제, 아니, 제시문의 난이도를 높게 낸걸 어떡하겠다고. 되죠. 자, 내려갑시다. 유량 통계와 절량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욕조 안의 고인물을 상상해보자. 아, 비유해주네요. 비유. 됐죠? 비유해주네. 자, 가볼게요. 수도꼭지에서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시점, 욕조에는 50리터의 물이 고이게 된다. 오케이. 간만에 조금 그냥 이해되는 계산 나왔어요. 됐지? 자, 이 경우 욕조에 담겨 있는 50리터의 물이 절양되고 됐죠? 유입되는 5리터 퍼 분이 바로 유량되는 것이다. 괜찮습니까? 아, 유량과 절양을 비유해서 구분해 줬네. 그동안 쌓인 양은 절양. 됐지? 분당 얼마가 나오냐, 유량.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근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거? 주의하셔야 될 거? 우리 방금 전에 뭐 금융계정 얘기할 때는 그 기준이 되는 기간이 연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됐죠? 예를 들어서 5년의 기간이었어. 5년 동안 이만큼의 뭐 금융계정이 뭐 이렇게 누적됐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절양된 거지. 근데 이거를 연간 얼마씩, 그렇죠? 그러니까 각 연마다 얼마 나누기 5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유량이라고 얘기하겠지. 자, 뒤에 갑시다.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다시 금융 쪽으로 넘어오네. 만약 국제 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다면 이두 시점간 국제 투자 대조표에 기록된 잔액의 차이는 끊고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개념상 동일하게 된다. 그러면 자, 정리하고 갑시다. 얘가 알려준 대로 그냥. 자,
국제 투자 대조표. 됐지? 됐죠? 가타. 언제? 국제 투자 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그치? 잔액 차이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죠? 됐죠? 그치? 어떨 때? 이렇다면? 됐죠? 국제 수지표의 금융계정과 같다. 됐죠?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거죠, 요거죠. 잔액 차이가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동일하게 된다. 되죠? 여기에 이제 조건이 필요한 거지. 연초, 연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을 때. 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가장 단순하게 가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단순하게 정리하자. 얘 지금 문장 잘 봐주세요. 문장을 보세요. 내용 일단 신경 쓰지 마. 내용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내용은 문제 꼬아내기 시작하면 우리 손을 못 대요. 줄건 주자. 됐지? 일단은 지금은. 자, 대신에 얘는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연초와 연말에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연초 연말에 잔액 차는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같다 얘기했지? 그럼 이건 너네한테 문제로 만들 때 거꾸로 줄수 있다고. 거꾸로,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연초와 연말의 잔액 차가 국제 수지표의 금융 계정과 동일했어. 됐죠? 동일했다면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수 있는 거야. 뭘? 연초와 연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없었겠구나. 괜찮습니까? 비거래 요인의 변동은 뭐가 있었어? 바로 전문단에 있었잖아. 환율의 변동이나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거였잖아. 기타 변동. 이런 게 없었겠구나가 될수 있는 거라고 또. 괜찮습니까? 지금 문단 문단 각 문단의 내용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지금 계속 앞선 문단에 있었던 내용을 뒷문단에 요소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 지금 이글 자체가.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 괜찮습니까? 됐죠? 다음 문단 내려갈게요. 자,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은 끊어주시면 되겠죠?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 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됐죠? 대외 금융 활동을 위한 투자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오케이? 대외 지급 능력은 외화 자산의 축적, 그리고 대외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대외 지급 능력. 근데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당연한 얘기잖아. 경상수지 흑자. 아까 뭐라 그랬어? 경상수지 흑자는 솔직히 그냥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이건 배경치 조금만 활용합시다. 수출 수입. 수출이 많을 때. 됐죠? 배경치 조금만 활용해서 여기다 만들어 놓을게요. 수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됐죠? 이때 경상수지 흑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외화 자산이 축적된다. 당연한 얘기잖아, 이거. 됐죠? 수출을 훨씬 많이 했어, 수입보다. 그러면은 외화가 우리나라에 많이 쌓여 있겠지? 그러면 대외 지급 능력. 해외 국가한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 대외 금융 활동을 통한 투자 성과. 그렇죠. 대외 금융 활동 아까 얘기했죠. 대외 금융 활동 거주자 비거주자 그렇죠. 자산 부채 이게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 근데 마찬가지잖아. 국내 거주자가 돈을 많이 가져와 우리나라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외화가 많이 쌓이는 거니까 대외 지급 능력이 높아질 거고 그렇죠. 자꾸 우리나라의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의 대외 지급 능력은 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어디까지나 배경지식입니다. 지금 이거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솔직히. 그렇죠. 결정되겠죠. 뒤에 갈게요. 자,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대외 금융 활동의 투자 실적이 부진할 경우 순 대외 금융 자산이 감소하여 대외 지급 능력이 감소했을 때 왜? 경상수지 흑자가 달성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더 크면 당연히 대외 지급 능력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괜찮죠? 자,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대외 신인도라는 게 떨어진대요. 됐죠? 대외 지급 능력이 떨어지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게 되고요. 그러면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하게 된대요. 됐죠? 그러면 환율이 상승한대요. 됐지? 그러면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한대요. 이거 연쇄적인 작용이네요. 됐죠? 그럼 이거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만약에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했어. 그리고 대외 금융 투자 실적도 좋았어. 그래서 대외 지급 능력이 높아졌어. 그러면 대외 신인도가 높아질 거고, 그죠?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를 활발하게 할 거고, 됐죠? 그러면 환율이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는 높아지는 거고. 괜찮습니까? 얘기 안한 정보를 메모해 둡시다. 메모해 둡시다. 됐죠? 대외 지급 능력이 상승하면, 그렇죠? 상승이라고 하지 말고 화살표로 그냥 쓸게요. 올라가면, 그렇죠? 대외 신인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환율 그리고 자국 통화 가치, 그렇죠? 대외에 뺄게요 그냥. 환율은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정보지만 만들 수 있는 정보. 괜찮죠? 오, 난이도 있네요. 난이도 있네요. 확실히 난이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도 근데 엄청 깊이 있는 변형을 하지 못할 거야. 어차피 시험 문제는 국어쌤이 만드시잖아? 경제쌤이 아니시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정치 경제를 전공하신 분도 아닐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깊이 있는 변형이 이루어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뒤집는 거 위주로 있잖아. 뒤집는 거 위주로 분석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석 들어가면 이제 답 없어요. 괜찮죠? 일단 고기에 집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수능 특강은 이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변형이라고 하는 게그 영역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수첩에 출제됐던 문제에 한해서는 변형이 들어간다면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지. 그 정도까지만. 변형 문제 풀 때는 분명히 이 개념 가지고 막 지지고 볶는 문제, 변형 문제 있을 거거든.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아. 일단은 그 정도까지 내용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6강 여기까지 봅시다.